이렇게 두 개 리사이플 디테일과 리사이플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리사이플 리스트를 그냥 여기 이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굳이 한 단계 건너가는 것보다,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사이플 컴포넌트 HTML 파일이죠. 여기서 위에 녀석을 그냥 지워버리고 밑에다 별도의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recipe list 그렇죠. 리스트인데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나요? 되는군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쇼핑 리스트 recipe 들어오면은 바로 이 화면이 됩니다. 그렇죠. 밑에 만들어졌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여기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뜨느냐 보니까 cannot match any route 해서 recipes 1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동적으로 할당하는 주소가 지금 recipe 다음에 바로 1이 붙어버렸죠. 그죠? 현재 주소로 보시면은 여기 recipes잖아요. 원래는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recipe list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recipe item works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recipe list component html에 recipe id가 있잖아요. route link가 받을 수 있는 원래의 이 property binding에서 줄 수 있는 게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앞에는 문자열 string이더라고 뒤에 이제 recipe id가 있어요. 여기다가 recipe list 그러니까 recipe id가 할당되기 위해 그 전에 붙여야 될 주소 중간 단계 주소를 적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먼저 recipe list를 붙이고 그런 다음에 동적으로 할당되는 앞에 있는 이거는 고정된 주소입니다. fixed address이고 뒤에 있는 것이 dynamic address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주소 fixed address는 이렇게 인용 부호 속에 dynamic한 것은 그냥 그대로 앞에 거는 string이고 뒤에는 variable입니다. 차이가 구별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다시 릴로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리사이프 들어가서 클릭하면 정확히 리사이프 리스트 완이 됐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fixed address 그러니까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으로 할당되었고 뒤에 있는 것은 다이나믹하게 할당된 부분입니다. 짬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fixed와 다이나믹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 할당하는 라우터 링크에 주소 할당하는 방식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